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사진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뭐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맞기 전엔 떨리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백신을 맞고 나니 홀가분하고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커졌단 반응이 많았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장애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최동표 씨. 백신 접종을 앞두고 어젯밤 잠을 설쳤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좀 긴장되긴 하는데 독감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드디어 백신을 맞고 일반 근육주사, 엉덩이 주사 맞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맞고 나니까 좀 내가 좀 면역력이 좀 생겼다. 다른 사람보다 좀 안 걸릴 확률이 더 높겠다. 30분이 지나도 이상 반응은 없었고 보건소를 나올 땐 표정이 더 밝아졌습니다. 이상한 거 없어요? 메스껍거나 뭐 그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접종을 앞두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제일 처음이라서 떨리고 부작용 때문에 혹시 맞고 나서 열이 많이 나면 어떡하나. 맞고 나니 홀가분하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맞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부 접종자 가운데 약간의 어지러움 증세 등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관찰 대기하면서 상태가 나아지고 회복됐습니다. 15분까지는 이게 뻐근함이 있고 한 10분 정도 지나서는 약간 이게 어지럼증 같은 게 오더라고요. 17분 넘어가면서 이 뻐근한 것도 없어지고 이 띵했던 어지럼증도 좀 사라져갖고. 백신 접종자들의 바람은 모두 같았습니다.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는 게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